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이죠. 첫 번째 맛집은 서민 음식이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집을 도착했어요. 와, 근데 여러분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문어 한 마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사장님, 흑돼지 김치찌개에 문어살이 추가요. 야, 문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뜨끈히 있습니다. 와, 이 국물도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자작하게 나중에 탕 먹다가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듯한 그런 비주얼. 여기 김치찌개에는 돌솥밥이 따로 나옵니다. 돌솥밥. 김치찌개에는 뭐예요? 흰쌀밥. 하! 밥을 말아 먹기 전에 찌개 건더기 먼저 접수하고 갑니다. 씹는 맛을 느끼면서 그 안에 배어있는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음식은 간인데 김치찌개가 좀 약간 맹숭맹숭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설탕을 많이 섞어서 너무 달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간이 딱 좋아. 수저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먹방 자선생용 수저. 아, 항상 제가 수저가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좋아. 아, 이런 수저를 진작 구해올 걸 했어요. 와, 고기. 고기는 흑돼지. 대주산 형정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거. 고기 들어간 국물을 먹었다면 이젠 맛있는 볶은 두루치기를 먹어야죠. 일반 두루치기의 그런 불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비주얼 딱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파가 조금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파향. 파향. 파향이 은은하게 배이며 숨이 촥 죽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최적의 두루치기를 느낄 시간이에요. 아우, 두 손에 잡히는 힘들다. 역시 상추에는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볶은 고기가 제맛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두루치기는 두루치기 주물러 보통 시뻘겋고 얼큰한 그런 질감과 그런 맛으로만 즐겼거든요. 이건 제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와.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